안녕하세요. 유준석 명략입니다. 신축년도 벌써 6월달 여름철이 다가왔습니다. 하반기에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일간 기토와 정화와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하반기 운세가 어떤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그것을 한번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식구 중에 혹은 여러분들이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화를 갖고 있다. 일간에서 정화를 갖고 있다. 기토를 갖고 있다. 자, 이런 사람이 올해 이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신축년에는 어떤 건가? 첫 번째는 뭐냐면 정화와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신축년 하반기에 일단 건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건강, 그 다음에 투기 투자,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주식이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수험생들이 창업이나 수험생들이 있다면 이 부분을 한번 좀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이 정화와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축년에는 해에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첫 번째는 뭘 봐야 되냐? 태어난 달을 보자. 태어난 달. 그러면은 인묘진 봄에 태어난 사람들, 사오미 여름철에 태어난 사람들,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했겠죠. 자, 봄에 태어났다. 봄. 여름에 태어났다. 가을에 태어났다. 겨울에 태어났다. 인월이라는 것은 양력으로는 2월을 이야기합니다. 양력 2월생, 3월생, 4월생 이렇게 나와요. 5월생, 6월생, 7월생, 8월생, 9월생, 10월생, 11월, 12월, 1월생, 내년 1월생, 1월생이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봄에 태어난 사람들이 봄에 태어난 달에 정화와 기토를 갖고 태어난 사람,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 여기서는 약간 좀 나뉘어집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좀 참고해봐라. 인, 너 나와. 호랑이 인자. 2월달에, 음력, 양력 2월달에 태어난 인. 그 다음에 사, 오미. 이렇게 쭉 칩니다. 사 나와, 오 나와, 미 나와. 그 다음에 술 나와. 해 나와. 이렇게 보겠지. 이 얘네들은 인, 사, 오미, 술과 태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얘가 이걸 갖고 있어도 운세 흐름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으나, 만약에 묘월에 태어나거나 진월에 태어난 사람들, 묘진, 그 다음에 신월에 태어나거나 6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8월달이나 9월달, 그렇고 12월달, 좌월이나 축월에 태어났다면, 좌월이나 축월이나 신과 유월에 태어났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라 이걸 이야기하죠. 정과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신축년에는 일단 뭐냐? 건강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약하냐? 수촉. 손과 다리죠. 심혈관. 심장 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올해가 뇌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뇌가 아프니까 수족절임이 오고 심장이 아프니까 뇌도 아프고 여러 가지가 이 시기에 이 신축년에 이런 부분이 아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투기 투자를 하게 된다고 이 신축년에 정화와 기축을 갖고 있는 사람도 혹시 하반기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투자를 하고자 하신 분이 계획 세웠다면 잘 참고해봐라. 이 사람들이 올해 하반기에 투기 투자해서 손해볼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자세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도 신정화와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올해 신축년에는 생각외로 점수가 잘안 나옵니다. 수능 시험 볼때잘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심리적으로 잘 이 아이를 수험생을 잘 참고해서 시험을 잘 볼게 해줘라. 이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어떤 애들이 그러냐. 조금 전에 있지만 묘월생, 지월생, 시월생, 유월생, 자월, 축월에 태어난 그러한 달에 태어난 사람들 이 부분이 다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게 다른 사람들 인과 사업에는 여기서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묘진, 신유, 해자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 투자를 취하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보기에는 좀 약합니다. 다시 얘를 좀 다시 한번 비교해 해서 보면 태어난 달에 1월, 4월, 5, 2, 그 다음에 술, 해 이렇게 이 달에 태어난 사람하고 묘진, 신유, 해자, 자축 이 달에 태어난 사람, 묘월에 태어난 사람, 진월에 태어난 사람들 신월, 유월, 자월, 축월에 태어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어떤 부분을 더 좀 참고해보면 되냐면 띠가 태어난 띠가 토끼띠, 용띠, 원숭이띠, 닭띠, 쥐띠, 소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이 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태어난 달도 이달이라면 이 달이랑 똑같은 달이고 여기 섞어서 이렇게 나온다면 원숭이 띠가 만약에 축월이거나 이렇게 여기에 해당된다면 그거야말로 이 부분이 깊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투기 투자하거나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조금 심사숙고해서 한 나중에 좀 더 준비해서 5, 6개월 지나서 오픈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도 이 시기에 이 띠에 해당이 되고 이런 달에 태어났다면 하반기 운세 흐름은 약하다. 그렇지 않아도 얘는 정화와 기축은 아니 기토는 신축에게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이 시기에 들어오면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정화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참고해서 수험생 같으면 자녀가 수험생에 해당이 된다면 이 부분을 잘 좀 전에 했지만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외로 긴장도가 높다. 긴장감이 높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자기가 역량 발휘 안 되는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투기 투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식이든지 이렇게 투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띠에 해당이 되고 이 달에 해당이 된다면 분명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불보듯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좀 늦춰라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태어난 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지금은 을사달입니다.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렇게 나옵니다. 올해 이제 6월달, 7월달이 있죠. 8월달, 9월달, 6월, 7월이고 양력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10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달이겠죠. 여기는 12월달이고 내년 1월달입니다. 12월달. 이런 띠를 갖고 있으면서 이 달에 태어났다면 중요한 것이 6월과 7월 지금 현재 달은 이 달은 사달은 개사달 같은 경우는 개사는 지금 예를 들면 이 띠들의 골치가 좀 아플 것이다. 그런데 6월달 6월 초를 지남과 동시에 6월과 7월에는 꼬였던 문제 올해 좀 복잡했던 문제 이 부분을 6월과 7월에 해결하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꼬였던 문제가 이때 치고받게 하기 참 좋아요.
그래서 7월 달까지 그 부분을 끝내줘라 이렇게 보고 8월 달, 9월 달 되면 또 다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10월과 11월 달 또 다시 약간 해결이 되다가 12월 달과 내년 1월 달에 또 다시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달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6월과 7월과 10월 달에는 조금 전에 설명한 이러한 띠가 있다면 이 달에 꼬였던 문제를 풀어라.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화 기축이 크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꼬였던 부분이 풀리는 달로 좀 참고해보라 이걸 이야기해주고 나머지 달 자체는 또다시 복잡하고 어렵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특히 잘 참고할 것은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은 좀 괜찮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건강의 지병을 갖고 있나 조금 약한 사람이었다면 정화 기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띠에 해당이 되면서 이 달에 태어났다면 어쨌든 지금 골골 아프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을 것이다. 혹은 병원 치료를 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신축년에 그렇다. 이걸 얘기죠. 어느 부분을 이런 부분을 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 어쨌든 이 부분이 아니라도 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건강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시고 수험생 같으면 아 뭔가 좀 약할 수 있구나 미리 예상을 해서 거기에 발빠른 대응을 하는 게 좋고 투기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정화와 기축을 갖고 있다면 신강사주다면 이런 달에 태어났다면 조금 참고해봐도 괜찮으나 이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결코 좋은 결과를 얻기가 좀 힘들다. 이 부분을 한번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반기 정화,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첫 번째 시간으로 강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